제일 큰 제가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 학생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얘한테 뭐가 좋다, 이렇게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감히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나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대학 지원에 관련된, 이 학교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에세이 이렇게 써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주는 건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원장님도 그렇잖아요. 야, 너는 이거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봐. 이렇게 추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쉽지 않죠. 컨설팅 하는 업체들 보면 되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신기해요. 해야지. 네. 그러면서 다들 기대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한 방에 있길 원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템팅할 것 같아요. 진짜 솔깃할 것 같고 왠지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그한 방을 믿고 싶은 거죠. 그쵸. 예. 네. 근데 그한 방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정형화된, formulaic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될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캠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캠프를 가면은, 뭐 솔직히 MIT 갈수 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스탠포드는 이 캠프 간 사람 많이 뽑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어떤 대학도 맞아요. 이렇게 하진 않죠. 물론, 예를 들어서 MIT에서 하는 Women Engineers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엄청 들어가기도 빡세거든요. 뭐, Telluride 이런 것도 하나의 그렇죠. 예인데, 텔러라인드 그럼 힘들죠. 그냥 합격 보장된 정도죠. 왜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몇십 명안 뽑거든요. 50명, 2명, 2번 뽑나? 뭐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컨설팅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Telluride 10명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몇명 몇, 한 됐어요? 명 되면 진짜 대박인 거고, 대박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들려야 다 돼요. 들러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은 어떤 정해진, 정형화된 formulaic한 formula 같은 이런 거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솔루션에 다 항상 달라야 돼요. 매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컨설팅은 많은 그 학생을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른 솔루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세팅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저번에 그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정말 잘 알게 돼가지고 이 학생의 어떤 성장 배경과 특성과 어떤 퍼스널까지 알아가지고 정말 그 학생한테만 맞는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그런 걸 추천해 주는 게 맞죠. 그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심지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에세이 배치하는 부분도 보면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잘 맞는 조합인지 그러니까 아닌지. 저기랑 잘 맞을까? 저기랑 얘기했을 때 시너지가 날까? 근데 컨설팅을, 저는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머,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놓고도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걸 못하겠어요. 컨설팅을 누가 그러냐면 학생이랑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쌍방이 그러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보셔가지고 엄마, 그러잖아요.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 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면접 봐가지고 수술할 의사와 이걸 고르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위험하죠. 이게 좀, 예,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학원을 고르는 것도 과정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학원 교육의 수혜자는 학생인데 학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고객은 학생이 아니고 어머님이에요. 어머니가 있는 거죠. 돈을 내시는 분도 어머님이시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머님들께서 좀 이렇게 빠삭한 어머님들이라면 컨설팅을 할때 혼자 가지 않으세요. 선택할 때, 쇼핑을 하실 때 학생들을 데려가서 학생하고 만나고 근데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는 황당해 하는 데도 많을 거예요. 왜 학생이 오지? 보통 어머님들이 오시는데 그렇죠. 아버님이나. 이게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게 그거더라고요. 실제적인 구매해야 되는 고객은 학생인데 그쵸. 부모님들이 다 정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와서 여기 너네는 뭘 제공해 줄수 있어라고 딱 아예 아, 그쵸. 맞아요. 기대하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글쎄요, 어머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라고 하면, 너네 별거 없구나. 딱 이러고 돌아서니까. 그게 저희도 이런 걸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건딱 정형화된 브로셔 같은 거 나오면서 딱딱딱 1, 2, 3, 4, 5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고 이 시점에서 이걸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마치 진맥도 안 해보고 환자는 일단 약을 이만큼 먹을 거고 이 약을 먹은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뭐 부항을 뜨고 이렇게 침을 놓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애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하고 막 옷 사이즈랑 색깔까지 다 골라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왜 웃냐면요. 이 얘기를 어저께 이은주 원장님이랑 같이 나눴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너무 웃겨서. 근데 왜냐면 그게 엄마들이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은주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틀을 좀 맞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맛집 투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메뉴가 정해져서 하는 건 오히려 학생한테 안 맞는 거야. 제가 이은주 원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을 그게 어머님들이 요구사항이니까 실제적인 필드에서 느끼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기 뭐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문학 쪽인데 그러면 뭐 내셔널 히스테 뭐 히스토리 뭐 데이 뭐 이거 나가서 하면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뭔가 그쪽에 전문적인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글 잘 쓰는 선생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지가 요즘 어떤 학원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가늠해 버리는 그게 돼 버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왜냐면 좋은 애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이 분당 와서 하다 보니까 좋은 애들이 많이 보이는데 얘네들한테 솔직히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얘네들이 잘못 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때 저도 우리 그런 경우 비슷한 경우 있어요.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는데 맞아요. 똑같아요. 원장님 얘기했었잖아요. SAT를 시키는 것보다는 얘네들하고 그릴링 거나 책 같은 거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저도 그래요. 얘네들 많이 만나고 얘들아 너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던져주고 지네들이 받아 먹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뭔가를 꾸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런 데서 체갈 거란 말이에요. 망치는 케이스들이 나올까 봐 그게 좀 솔직히 걱정되긴 해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아쉬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아는 시점이면 이미 늦죠. 이미 너무 많이 늦고 너무 늦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그 훅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 있게 니네가 과거의 레코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때로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너무 안 맞아서 실패를 해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정말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애가 분명히 딱 원장님들 느끼지 않으세요? 딱 보면 저런 애들이 진짜 하마도 가겠구나. 저런 애들이 정말 공부를 하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주도적인 게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어디 컨설팅을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아서 만지 그게 성공 케이스가 얘네가 다 만든 것처럼 해버리다 보니까 그건 진짜 숟가락만 올리는 건데 근데 제일 좋은 흙은 학생이에요. 학생 그쵸? 학생 자체가 어떤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고 비범함이 있고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잘 파악하고 어떤 멘토링 같은 것이 들어갈 때에 아이가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뭐 이제 저도 컨설팅 업체에 막 그 대표한테 차 바꿔주는 타이어 바꿔주고 막 시계줄 바꿔주는 그런 꼴 되는 거죠. 어머니 이제 백 하나 덜 사시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요. 이 정도의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와 제가 요즘 들은 것 중에 정말 신기한 것들이 뭐냐면 훅이 아니죠. 뭐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가짜로. 네. 뭐 대회 같은 거, 수상 같은 거. 막 대회 수상도 마찬가지고 대회를 만들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경력도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매덕해서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정도까지 된다 한다면 매덕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허구로 만들어낸다면 그 절차상의 어떤 업체에서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가짜라면. 근데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물려받는 것은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고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뭐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 뭐 이런 레슨 본인의 어떤 생존 전략 이런 건데 그런 것이 다 빠지고 그냥 대학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어머니들 대학교 들어가면 아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이든 불법이든 사실이든 아니든
들어갈 수 있는 맞아. 데만. 뭐, 아니, 제가 보면 그렇게 돈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잘못되면 애들이 뭘 빨리 깨닫냐면 돈의 힘을 깨달아요. 권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누릴 수 있어. 나는 우리 집안이 그걸 갖고 있어라고 알기 때문에 대학이건 뭐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 타이틀만 있어도 돼 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이 시대에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선생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되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자인 것도 당연하지만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은 것 같고 좋은 소득이겠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성향적으로 여러 번 제가 보니까 7, 8학년이면 한국내로 중2, 중3이잖아요. 그쵸? 중1, 중2. 그럼 그때부터 중3까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떤 그 성향적인 게 바뀌고 꿈도 아마 한 일주일에 하나씩 바뀔걸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씩 하나씩 느껴가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이 시기에 좀 믿을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정확하게 얻는다는 게 그게 저는 컨설팅이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